네, 안녕하세요. 예, 이승원의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원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재미없다고는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바이든 대 트럼프 대진표가 완성이 돼가는 분위기인데, 요거 네. 분석해 주시겠다고. 누가 될지, 그리고 뭐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지,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경선이 뭐 마무리 돼가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경선 보면 이제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사실은 그동안 공화당 내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품격이 있지 하면서 큰 손들이 트럼프 대신 니키 헤일리 쪽에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그쪽은 선거 자금이 넘쳐날수록 확실히 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섯 번 연패하니까 니키 헤일리로 가던 큰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미 트럼프로 된 건데 뭘더 이상 돈을 지원하느냐. 이런 아, 그래요? 뉘앙스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뭐 아이오와나 뭐 등등 해서 약간 그 모멘텀 반전을 노렸었는데,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본인 또 주지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인데 거기서도 졌으니까 트럼프로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이제 3월 5일 슈퍼화요일이 있는데, 그때는 뭐 언론마다 좀 다르지만 한 15개에서 16개 경선이 치러지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때 결론이 나야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재미없는 선거라고 누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그 미국에는 제3지대 이런 거 없어요? 아니면 뭐, 아니 저, 친공화 반 트럼프 뭐 이런 거 없나요? 우리처럼 분당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건가? 네, 거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야말로 정말 공고한 양당제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인디펜던트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그 버지니아,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몇년 전에 굉장히 좀 히트친 그런 분도 있었는데, 거의 다뭐 무소속으로 나와도 뭐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같이 한다던가 해서 이제 나오더라도 다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죠. 버니 아, 샌더스가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자인데 버니 사회당인데 샌더스. 그 민주당 경선에 나왔죠. 그런 맞아요. 것도 다 열려 네. 있는 것 같고, 저는 옛날에 로스페로 생각나요.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90년대에 당시에 트럼프처럼 거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으로 옛날에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처럼 네. 재산무부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 꽤 20%인가까지 끝까지 가서? 갔었어요. 어. 끝까지 갔는데 그 마지막엔 떨어졌는데 중간에는 거의 20, 30%까지 가서 될 수도 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버니 워낙 공고한 것 샌더스, 최근에 이제 보면 버니 샌더스만큼 가장 주목받은 그 재산후보는 없었죠. 그래서 저 당시에 뭐 책도 사서 보고 속으로 응원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양당 체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재산후보가 이번에 없었던 건 아닌데 사실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라고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나이 논쟁 이런 게 있어서,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으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치고 나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만든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최근에 제가 포린 팔러스인가 뭘 보다가, 물론 제목만 봤는데, 그 고령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워싱턴이 고령화됐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이든 사람들이 정치를 오랫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안할수 없다, 약간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혹은 미국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다막 70대고, 80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70대여서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이제 연속적으로 가니까. 아, 뭐 40대도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케네디 같은 경우, 그리고 오바마 같은 경우 40대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전 얘기 같죠? 오바마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47살인가 그랬습니다. 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청 젊다, 네. 그죠?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실 수. 그 당시에 참, 아, 저 나라도 흑인을, 그리고 40대를 뽑는구나. 확실히 뭔가 이,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시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그게 2008년인데 15년 만에 세상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렌토크라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네네네. 데모크라시는 뭐야? 데모가 그 우중, 뭐 대중 같은 뜻이잖아요. 네네. 네네. 대중이 정치하는 건데, 제렌토크라시는 제론이
장로 그런 네. 뜻인가요? 그죠. 그래, 젤렌트 그래서 그게 그 헤드라인 제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어떻게 딱 아셨네요. 아, 네. 역시 학군파 이원재 소장. 네. 그러면 그 경선은 정리가 됐고 본선인데 정리 우리끼리 됐어요. 네. 정리합시다. 네. 이제 각각 후보가 결정됐고 제3후보 나올 가능성 없고 분당도 가능성 없고 그러면 이제 민주대 공과 트럼프 대 바이든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판세는 어떻다고 봐야 되죠? 여론조사만 보면 2%포인트 정도지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더 힐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있잖아요. 더 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한 2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나왔던 주요 여론조사를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통계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9개인가 중에 7개에서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동률이고 단 하나만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와 있는데 한 2%포인트, 3%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추세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까지는 우세하고 바이든이 우세한 게 하나가 있어요. 퀴니피엑대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낮에 주로 그 조사를 하느냐, 밤에 여론조사를 밤에 하느냐, 주말까지 포함하느냐, 혹은 뭐 유선전화, 무선전화, 전화 면접이냐, IRS냐 이 모든 것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률 그 기간마다 하우스 효과도 있고 그래서 기간마다 따로따로 평가한 건 뭐 하지만 각 기간이 쭉 추세적으로 1년 동안 조사해 왔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퀴니피엑대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계속 우세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왜 다른 데랑 그 다를까라고 또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걸 좀 봤는데 조사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상자나 등등.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퀴니피엑대 한 곳만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퀴니피엑대하게 조사가 뭐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냥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유무선을 섞어서 네, 유무선을 섞어서 하나 하여튼 그 조사 그 방식이 다른 데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상황에서 유무선의 어떤 그런 것과 지역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뭐 세세하게는 뭐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른 그 여론조사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우세하다라고 나왔고 실제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이죠. 트럼프가 45 나왔고 바이든이 49니까 4%포인트면 꽤 크죠. 아, 그러네요. 네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조사 등등에서는 한 2-3% 포인트라면 이 대항만 이제 이 퀴니피엑 때만 그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네. 숫자도 조금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과연 어디가 맞을 것인가 이 수많은 여론조사와 이 퀴니피엑 때 이 둘 간의 어떤 그 희비가 완전히 갈리는 거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어떤 어쨌든 뭐 조사를 했는데 절대 다수의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 지금까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제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의 조사와 이런 조사에 근거한 정치 평론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여론조사는 모두 틀리죠. 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보여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어떻게 투표할지 하고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너무 뇌피셜로 다 도사가 그러니까요. 이랬으니까 결과가 네. 이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요. 우리 같은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나요 맞죠. 혹시? 그래서 우리 그 결국은 적극 투표층이란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지지해요라고 한 100번 얘기했던 사람이 투표장 안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이든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결국은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부나 그 선거장에 그 투표를 하고 넘어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이 사람 꼭 찍고 오겠다. 네네.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또 우리 항상 심리가 상대방이 너무 싫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대선 때 뭐 총선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항상 차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유권자의 그렇죠. 운명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으니까 바이든을 반드시 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리면 적극 투표층에서는 바이든이 앞서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투표하겠다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 기존에 저도
그 저의 선입견인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특파원들이 어느 지역 가서 어떤 뭐 전당대회를 보도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한국도 참 정리하기 힘든데 이 미국이란 어마어마한 나라 50개 주 뭐 이런 데 가서 어떤 평균치를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특파원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은 아 트럼프의 정말 로열층, 정말 충성층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1월에 발표된 빅빌리즈라는 조사가 있어요.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38대 38로 동률이었는데 적극 투표층 반드시 가겠다라는 거에서는 42대 39로 3%포인트 정도 앞섭니다. 바이든이 앞섰어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 항상 트럼프 지지자들은 막 열광하고 때려가 웃고 막 이러는 분위기고 바이든 지지자들은 조용한 것 같은데. 네, 과격하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뉴욕타임즈 그리고 CNN도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한 2%포인트 앞섰어요. 46대 44로. 그런데 거의 확실하게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그 적극 투표층은 40대 때 45로 바이든이 또 앞섰어요. 아, 그래요? 네. 적극 투표층은 앞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보려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을 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겠죠. 예측하기가 좀 더 쉽겠죠. 네. 집토끼만 따져보면은 바이든이 앞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반드시 투표장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이 앞선다면 민주당 혹은 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더 많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로열 지지층들이 공고하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바이든 혹은 민주당 성향의 혹은 중도층의 성향 그 유권자들이 많다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투표장에 가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우리나라엔 트럼프 고정 지지층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트럼프 관련해서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댓글 다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트럼프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고 맨날 비난했는데. 비난하셔도 괜찮아요. 제 안티팬들이 많겠네요. 네. 네. 하나 더.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예요. 선거 때 항상 보면은 적극 투표층, 그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충청도 표심이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뭐 펜실베니아, 뭐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보통 한 대여섯 곳, 뭐 많으면 일곱 곳, 적으면 한 네 곳 정도인데 이제 그 해마다 이제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때 보면은 전에는 바이든 오바마를 찍었는데 그다음에 트럼프를 찍어서 이런 데는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0년에 접전을 벌였던 스윙 스테이트가 지금 말씀드린 그쪽이에요. 조지아, 미시간, 뭐 네바다 이쪽.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이든이 4%포인트나 앞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캘리포니아 표가 어디 갈지, 뉴욕 표가 어디 갈지 우리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 민주당이죠. 다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볼 거는 그 적극 투표층, 정말 투표장에 갈 것인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스윙 스테이트가 가장 더 중요한데. 그게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 그 정도 됩니다. 어떻게 네. 다 외우세요, 그거를?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하는 일이 그거라서. 그래서 이제 보통 스윙 스테이트 하면 항상 뭐 플로리다나 이런 쪽이 뭐 잡히긴 했었는데 요즘 언론에서 뭐 6대, 7대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 보면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4%포인트면은 뭐 적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칼러나 이제 저소득, 뭐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 소위 또 블루 칼러들 보면은 투표 이율 자체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누가 정말 차를 몰고 가느냐, 네,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를 그 역사학자가 좀 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한. 네. 그런 결과도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족집게 역사학자 그 리트만 교수라고 항상 우리 그 문어처럼 항상 이렇게 족집게 문어의 반지. 네, 문어처럼. 네. 네, 그 레이건 이후인가요? 맞아요. 한 40년 동안 10번 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13개,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가는 키라고 해서 13개 기준을 세우고 네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이든한테 유리야, 이건 트럼프한테 유리해 해서 13개 중에 지금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5개 키를 바이든이 가졌고 3개 키를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갖고 있죠. 그래서 13개 중에 지금 8가지가 어느 정도, 이것도 또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11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거의 모든 선거를 마쳤던 이 분이 이번에 바이든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 그렇죠? 일단 지금 말씀드린 13개 중에 5개를 갖고 갔으니까 그 키를, 그러니까 더 많이 점수를 가지고 간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본인의 어떤 이 모델 예측 결과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집권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선하는 대통령이 더 유리하잖아요. 네, 이미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 현직 프리미엄이죠. 네. 그래서 후보의 현직 여부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뭐 대선 경선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 같은 얘기긴 하지만 뭐 지금 도전자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장기 경제 성과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이 모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유권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그렇고 선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럼 민생과 경제를 뽑잖아요. 근데 미국은 특히 경제 문제를 많이 뽑는데 지금 실업률도 그렇고 뭐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수가 나쁘지 않잖아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 바이든은 굉장히 좀 억울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2022년 뭐 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물가 뭐 최고치 갔다가 지금은 3%대, 실업률도 한 3%대. 그래서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연준에서 더 이상 뭐 금리 인상 같은 거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은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에 대한 성적은 굉장히 안 좋죠. 유권자들의 그 어떤 지지율이.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디커플링 된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지표로 봤을 때 이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 장기 경제 성과를 보면은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지금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GDP 뭐 등등 봤을 때. 그래서 바이든이 좀 그 또 점수를 가져갔고, 도전자의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트럼프도 워낙 하자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13번째 카테고리에서 또 유리하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5대 3인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까지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점수를 매기지 않은 부분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40년간 이거를 계속 맞춰왔던 교수가 네. 바이든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틀린 적 없어요? 한 번 있다고 한 번. 하는데 그게 부시랑 고어 때예요. 2000년? 재검표했잖아요. 네, 부정선거인가 네. 보다. 그때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좀 심각했죠.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했는데 마지막에 투표함 열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엘고가 승복해버렸죠, 그냥. 그리고 대법원이 막았죠, 사실은. 대법원이 네네. 투표함을 열지 못하고 막았던가요? 고어도 승복했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폭동을 일으켰을 맞아요. 텐데 고어 굉장히 투표함 열어보러 가자 뭐 다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때 엘고 부통령이 그때 고어가 표정... 실제로 이겼을 수도 있고 모델이 100%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리트먼 교수가 거의 100% 맞췄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무섭네요. 저는 사실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20년간 계속 지켜보던 다른 모델이 있어요. 경제 성과만 가지고 미국 대선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레이 페어 교수가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그때 대학원 네. 시험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이 모델을 지켜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엑셀 파일 열어가지고 네. 찾아보고 왔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예측해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예측하면 양당제니까 어차피 이게 50% 넘으면 민주당이 이긴 거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근데 지지율을 소수점까지 딱 예측을 하거든요. 소수점까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는 그리고 경제성장률, 물가, 1인당 GDP, 전쟁 여부, 현직 프리미엄 이렇게 단순화해서 경제를 중심으로 딱 보는데 이것도 일단 51.3%인가 51% 조금 넘게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래요? 얻는 걸로 나오고 네. 그리고 2000년에 한번 틀렸어요. 똑같이. 정말?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선거는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는 모델로서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모델 예, 나중에 저한테 포워딩 좀 해주시죠. 네, 네, 재밌네요. 제가, 네. 제가 20년 전 엑셀 파일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노트부터.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이제 모델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분 지금처럼 또 이렇게 초접전, 정말 안개 속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보통 표현하는 선거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델에 조금 더 의지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예, 평론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선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 사실 미국 사람들만 투표하는 것도 좀 불만인데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몇 개, 적극 투표층이 우리의 운명까지 불과 몇 백만 명이 우리의 운명을 막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부터 나토의 향방부터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한테 투표권을 조금 양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죠. 네.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승만 평론가님은 지금 우리가 그냥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에는 바이든이 이긴다. 모델에서는 뭐 정치 경제 모델 양쪽에서 다 바이든이 이긴다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11월에 우리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예측인데. 아 지금 찍으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박제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물어보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네. 참 예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때 사람들이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틀려서. 물론 이제 이분은 맞췄어요. 저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물어보실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네 릭트먼 교수의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바이든이 이게 약간 위시풀 띵킹이라고 하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제가 바이든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를 4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다시 그런 게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트위터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wishful thinking이긴 한데 마침 또 이런 모델도 있고 증거들이 있으니까 리트먼 교수처럼 바이든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이거 밤새. 오늘 2월 27일 화요일인데요, 이제. 그렇군요. 아홉 달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네. 바이든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좋은 거예요? 아까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아마 애국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익으로 봐야죠. 네. 외국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봐야 되는데 바이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차악이잖아요. 어디가 더 나쁜가. 근데 이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든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트럼프 때 뭐 겪어본 것처럼 4년 내내 우리 다시 상기해 보시면 뭐 그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존 질서의 어떤 파괴 뭐 파리협정 탈퇴라던가 저는 이제 기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오자마자 파리협정 재탈퇴를 할 거거든요. 트럼프는 한 번 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협정 탈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미동맹에서도 뭐 방위군 5배를 요구한 적이 실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우리나라를 놀이터 삼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빼앗아 갈까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상 속에 있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번 4년을 지나 봤으니까 바이든이 좋지도 않아요. 사실 IRA 법안이나 뭐 치프 동맹이나 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것들을 되게 한계 짓는 그런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사실은 그 법안들에 배어 있는데 우아하게 할 뿐이지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플러스 알파 더 나쁜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을 네 바이든이 그나마 낫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저도 모델링을 더 신봉하기 때문에 사실 네. 바이든이 될 것 같아요. 아까 51점 네. 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둘이 합의했으니까 끝내주는 경제는 바이든 네. 당선을 예측한 걸로 예측한 것으로 네. 하고 근데 트럼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트럼프가 지구에는 안 좋고 네. 미국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 고립주의자이니까 아무래도 이 그립을 약하게 할 것 같고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정부 자율성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지가 좀 생겼던 거 아닌가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북미 협상도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쪽 오랫동안 연구했던 관찰해온 뭐 저나 주변 사람들은 사실은 사석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그 농반 진반 얘기를 사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백 전체가 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프로의 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트럼프가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북미 협상의 가능성만 떼놓고 본다면 저는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서 뭔가를 한 번 더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뭐 희망은 있습니다만. 근데 뭐 하노이 때 한 번 워낙 망가져가지고 다시 재개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양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어떤 개인적인 전공을 제외하고 다른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봤을 때는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바이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게 국내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뭐 이스라엘 전쟁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혼란한 상황에서 더 혼란한 트럼프가 등장하면 앞에 수를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 푸틴이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한 뭐 보도가 나왔었는데 바이든이 왜 좋냐고 보니까 그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 네, 기존 문법대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푸틴도 환영하는 바이든 이렇게 뭐 제목 장사를 해서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튼 그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IRA 치포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그렇죠. 네, 사실 미국 네.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네, 네. 이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트럼프는 많은 돈을 많은 비용을 치른다면 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네, 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완화할 것이다. 네, 그렇죠. 완화하고 그립을 완화하고. 경제적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뭘 거래를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반대로 트럼프가 되면은 또 다른 IRA, 또 다른 치포동 그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더 센 게 나온다. 네, 플러스 알파 하지 않을까? 막 곱하기 10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아 그것도 재밌네요. 네. 그러면 요거 다음번에 지금 네. 오늘의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서 토론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네. 네, 트럼프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무엇을. 영역이기 때문에 네. 잘 취재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될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 얘기를 계속 또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